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첫 룩북? 룩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코디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합이에요, 여러분. 하체 비만인데 이렇게 항상 영상에서는 상체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몸무게가 인바디를 재봐도 표준 이상으로 나와요, 항상. 보면은 상체보다 하체에 이 지방이 좀 몰빵이 되어 있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같이 상체에는 살이 없고 하체에 살이 좀 몰려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코디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저를 하체 비만으로 안 봤는지 아마 이 영상을 오늘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제가 체형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자주 입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 항상 위에는 달라붙게 입고 아래에는 약간 좀 펑퍼짐한 옷을 입어요. 진짜 1년에 한 몇 번 안 될 정도로 스키니진을 거의 안 입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체형 자체가 하체가 좀 통통한 편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종아리가 되게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좀 스키니진을 입으면 티가 많이 나고 부츠컷 같은 거를 입으면 좀 티가 덜 나가지고 만약에 입게 돼도 부츠컷 같은 거를 입고 그래도 근데 그렇게 딱 붙는 건 잘 안 입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룩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룩인데요.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옷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이기도 하고 가장 매치하기가 쉬운? 좀 돌려입기가 좋은 그런 옷이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위아래 전부 다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하체 비만은 상의는 정말 핏되게 입어주고 하의는 허리만 딱 맞게 입어주고 그 밑으로는 좀 펑퍼짐하게 입어줘야 좀 정말 이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아무 옷이나 펑퍼짐하게 입는다고 해서 다 말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하의를 고를 때도 정말 중요한데 진짜 오히려 마른 사람들보다 합의인 사람들이 하의 고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하체가 좀 살집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추리닝을 조금만 핏이 이상한 걸 사도 좀 너무 부해지더라고요. 추리닝을 고를 때 정말 그 핏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샀던 추리닝 중에서 정말 많이 입고 다니는 추리닝이고 요 상의도 보면 이렇게 안에 나시랑 상의랑 완전히 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레이어드해서 힙한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고 이 옷을 각각 다른 곳에다가 매치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나시가 앞뒤가 없기 때문에 얘 끈이 이 왼쪽에 가도 돼요. 저는 이 타투 포인트가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옷에 입어줬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오프숄더식으로 이렇게 입어줘도 되고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하기가 좋은 티입니다. 그리고 바지도 보면은 이게 이쪽 옆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흔하게 추리닝에 들어가는 그런 디테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저도 추리닝을 정말 많이 입는데 이 추리닝 중에서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추리닝을 못 봤거든요. 특히 보세에서는 이런 추리닝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주머니까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매치해도 이 추리닝 하나가 포인트가 돼서 되게 힙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도 밴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밴딩이 좀 말리는 밴딩이 아니고 되게 탄탄하고 넓은 밴딩이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딱 핏되게 잡아줘서 오히려 허리가 조금 더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바닥에 끌리는 그 기장감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추리닝은 솔직히 그냥 추리닝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켓 같은 거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지금처럼 이런 티셔츠 하나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그냥 후줄근하게 입어도 되게 편하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추리닝 정말 추천합니다. 요것도 같은 곳에서 산 건데 이 상의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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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어울리고 이건 솔직히 상체에 살집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입어도 정말 여리여리해 보일만한 그런 티셔츠거든요. 이렇게 셔링은 아닌데 셔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포인트가 이렇게 물결 포인트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골지가 세로 골지가 들어가 있어서 좀 착용했을 때 조금 더 좀 말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들거든요. 이렇게 넥라인도 옆으로 길게 파여 있어가지고 오프숄더인 듯 아닌 듯 그런 느낌이 들면서
딱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입으면 원래 좀 딱 붙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딱 붙지 않고 이렇게 허리가 생각보다 좀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 느낌이 너무 예뻤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 입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딱 제가 말한 것처럼 길게 옆쪽으로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깨가 저처럼 넓으신 분들이 착용을 하면 좀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소매 부분도 좀 나팔 라인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거든요. 끝으로 갈수록 이런 소매 디테일 같은 게 진짜 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되게 사람의 이 체형을 보완을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체형은 오히려 진짜 이런 상체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워스트로 입은 날이 어떤 날이냐면 머플러 같은 거를 입어주고, 그리고 어깨에 뽕이 들어간 옷을 입어주고, 그리고 이제 치마를 짧은 거를 입어주면 그게 완전 저한테는 워스트거든요. 근데 완전 그거랑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저한테 베스트는 넥라인을 이제 시원하게 드러내주고, 어깨 라인을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고, 그리고 허리 라인을 좀 강조를 해주는 룩을 입어주면 완전 저한테 베스트인 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이 밑에다가 좀 이런 허리 라인이 강조될 수 있는 이런 치마를 입어줬는데, 안쪽에다가 조금 넣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쪽만 넣고 이렇게 입어주면 돼요. 넣어줬을 때 효과가 뭐냐면, 저 같은 체형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라인을 이쪽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다리가 더 길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에게 착시 효과로 보여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이거를 기대를 안 하고 받았는데, 입자마자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티셔츠가. 왜냐면 제가 어깨가 넓어가지고 완전히 오프숄더 형태의 그런 상의는 못 입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약간 반오프? 이런 라인은 상체의 장점들을 잘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치마는 약간 이런 독특한 패턴의 치마예요. 굉장히 막 도톰하지는 않고 좀 도톰한 느낌을 주는 그런 원단이에요. 봄이랑 가을, 겨울 다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거 상의랑 이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허리 밴딩이 이렇게 있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런 치마는 저 같은 좀 하비이신 분들한테 너무 딱이거든요? 왜냐? 이게 딱 상체의 장점을 딱 드러내줄 수 있는 요 허리 포인트, 예쁜 골반 라인까지 딱 보여주면서 이 밑에 웰시코기 같은 이 짧은 다리들을 싹 가려주거든요. 이제 이 밑에다가 정말 착시 효과로 내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좀 굽이 낮은 미들 부츠 요런 거 하나 딱 신어주면은 진짜 내가 아무도 하비인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죠? 세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요건데, 요거는 다크 빅토리에서 구매를 했고, 일단 요 상의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요 상의는 굉장히 아기 옷 같은 요건데, 이렇게 크롭이에요. 다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하비인지 모르시겠죠? 이 상의는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색감이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입었는데 팔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실패했나 싶었는데, 그냥 이제 이 원단 특성상 그냥 좀 빳빳한 원단이어서 신축성이 없었던 것 뿐이었고, 어쨌든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좀 내가 살이 더 찌면 못 입을 것 같은 옷이고,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원래 좀 옷을 입을 때 하체 쪽에 좀 부하게 입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상체에 좀 포인트 들어간 옷을 입으면 상체까지 약간 좀 시선이 가서 이 위아래로 다 부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이런 화려한 포인트가 들어간 옷을 너무 입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진짜 완전 극단적으로 딱 붙는 이런 옷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내가 포인트 들어가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대신에 밑에는 최대한 좀 단순한 색상을 선택을 해서 입어줘야 좀 전체적인 조화를 봤을 때 덜 부해 보일 수 있고, 저는 이 밑에다가 이런 화이트 진 아니면, 근데 또 화이트 진도 아시죠? 화이트 진도 딱 붙는 화이트 진은 또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리만 딱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힙한 화이트 진 아니면 롱한 기장감에 허리 라인이 딱 드러나는 블랙 롱 원피스, 그런 거를 좀 매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자로 떨어지는
테니스 스커트 같은 가죽 미니 스커트에 롱부츠 좀 그런 식으로 매치를 해주면 진짜 체형 커버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매치를 해주는 편인데, 그리고 제가 이런 좀 쉐입의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좀 이거는 근데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아마 저 같은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옷을 고르실 때 다 아마 그렇게 고르실 것 같기는 한데, 상체를 최대한 부각을 시켜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스퀘어 넥 있죠? 좀 스퀘어 넥을 선택을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쇄골 라인이 좀 많이 드러나면서 상체가 정말 많이 부각이 되거든요. 상체가 좀 마르지 않은 편인데도 말라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스퀘어 넥을 착용을 하시면 정말 상체가 되게 말라 보여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화이트 진을 같이 매치를 할 건데, 이 화이트 진도 사실 추천을 너무 해드리고 싶었던 화이트 진이어가지고 이게 정말 흔하지 않은 화이트 진이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한두 번인가 스토리에 그냥 노출됐던 건데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여쭤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좀 이런 까진 듯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가장자리, 바지 가장자리랑 밴딩 허리 부분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힙하고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를 진짜 추천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화이트 진을 입을 때 옷이 되게 막 더러워지는 편인데 이거는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더럽힌 건지 원래 더러웠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또 이거는 허리도 딱 바싹 잡아주고 이 라인 따라서 점점 밑쪽으로 퍼지는 와이드 팬츠이기 때문에 밑에 신발 신어줄 때 뭐 부츠를 신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니커즈 같은 거 딱 신어주면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하게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티는, 티가 아니라 룩은 요거랑 똑같은 티거든요. 굉장히 좀 이런 찰랑찰랑한 소재 이런 티셔츠랑 요 트레이닝 팬츠예요. 제가 좀 잘 안 꾸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100만 년 만에 한번 꾸밀까 말까고 좀 편하면서 좀 꾸안꾸 그런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트레이닝 위주랑 위에 상의도 좀 꾸며져 있는 옷보다는 꾸민 티가 많이 안 나는 옷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의도한 건 아닌데 한번 꽂히면 그 브랜드 그 쇼핑몰 옷만 좀 주구장창 사는 편이어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옷들도 한 쇼핑몰이 세 군데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겠지? 어쨌든 요거는 굉장히 좀 찰랑찰랑한 티인데 얘도 요렇게 크롭 기장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같은 하비는 상체에 있는 장점들을 잘 드러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라운드 넥도 요런 소재에 좀 찰랑찰랑해서 어깨 라인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요런 라운드 넥은 괜찮아요. 이거는 딱 입었을 때 착 몸에 붙는 그런 라운드 넥이에요. 그래서 딱 입으면 그냥 어깨 라인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이렇게 팔 라인도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다 털려버리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리고 또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어떤 바지를 입느냐에 따라서 내 허리 라인이 얼만큼 보이는지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트레이닝에 입으려고 그냥 산 건데 치마 같은 거에 매치를 해도 되게 예뻐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레이닝 딱 하나 걸치고 이런 모자 하나 딱 써가지고 이제 딱 나가주면은 꾸안꾸 정석 아니냐고 이렇게 딱 나가면 트레이닝은 또 요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쇼핑몰인데 이 트레이닝이 진짜 예뻐요. 아까 보여드린 그 트레이닝이랑 약간 투톱이거든요. 얘도 양쪽 옆부분에 이렇게 셔링 포인트가 잡혀있는 트레이닝인데 제가 원래는 한창 조거에 빠져있었거든요. 근데 조거는 좀 따로 그런 포인트 디테일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있어도 약간 원단 디테일이나 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 맘에 쏙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요즘에 유행도 많이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발목이 쨍기는 느낌이 그냥 요즘에는 좀 불편해가지고 다시 면 트레이닝 그냥 일자 트레이닝을 찾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마음에 드는 트레이닝 두 개를 찾아버렸어요. 그냥 완전 무난무난한 회색인데도 요거 하나가 딱 포인트가 되니까 이거 지금처럼 딱 검정색 요 크롭티에다가 요거 하나 딱 입어주면은 그냥 나 누가 봐도 그냥 시선 집중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꾸안꾸 그냥 제 심상치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그래도 신경 쓰고 막 나온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트레이닝이랑 이런 기본 티 같은 거는 정말 한 개씩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난해한데? 이거 어디다가 매치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거 진짜 하나 있잖아요? 어디에든 다 매치할 수 있어,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요? 그냥 집에 있는 옷 다 갖다 입어도 정말 다 잘 어울려요. 특히 우리 같은 하비는 이런 옷들 다 있잖아? 그러면 뭐 야, 너 살 빠졌어? 이런다니까요. 특히 이런 티셔츠 입으면 우리 살 빠졌다 소리 듣는다고. 나 이거 어깨 적어 보이는데 좀? 그리고 이번에도 바지인데요. 이번에는 조거 팬츠예요. 이제는 잘 안 입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핏이 미친 조거 팬츠를 찾았어요. 이게 남자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입을 수 있고 진짜 그냥 키가 큰 사람도 입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입어도 예쁠 만한 조거 팬츠를 진짜 찾았는데 그 말은 즉슨 하체 비만이 입으면 그냥 핏이 미쳤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컬러감도 그냥 너무 예쁘죠. 이런 색상이 좀 쇼핑몰 찾아보면 되게 많이 없어요. 찾아봤자 좀 브랜드에서 좀 후드 집업으로만 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많이 봤는데 다크빅토리를 보다가 이 팬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가 딱 내가 찾던 컬러길래 이거 컬러 너무 예쁘다 이러고 컬러만 보고 딱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사이즈가 내 사이즈인 거야. 핏이 너무 예뻐요. 그냥 요즘에 조던 많이 신잖아요. 그냥 조던에 신으면 미쳤어요. 조던에 그냥 너무 딱인 핏이에요. 이게 또 조거 팬츠 하체 비만이신 분들이 잘못 입으면 진짜 막 알라딘 핏 되거든요. 이렇게 막 호박바지처럼?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자로 뚝 떨어져가지고 밑단이 되게 무거운 그런 핏이어서 정말 부담 없이 내추럴한 그런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나 그런 몇 번 하는 거야?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옷에다가도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팬츠 입어주고 뭐 자켓을 하나 걸쳐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기본 흰티 입고 그냥 요거 입고 뭐 입어준다든지 되게 많잖아요. 후드티 입어준다든지 되게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이제 내가 터득한 팁인 건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체 비만이나 종아리가 일자인 사람들은 하이탑을 못 신어요. 종아리가 짧잖아요. 종아리가 짧으니까 하이탑 신으면 웃겨요. 그 하이탑은 다리가 길고 종아리가 길고 얇은 사람들이 신어야 예쁘지 막 나같이 종아리가 짧은 사람들이 신으면 거울 보면 막 되게 웃기단 말이야? 신을 데가 없잖아요. 나도 신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조거 팬츠에 딱 신으면 진짜 그냥 패셔니스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이탑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거 팬츠에다가 딱 신어보세요. 요 룩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올렸던 룩인데 이렇게 탑이랑 볼레로랑 이런 형태의 룩이에요. 이 밑에다가 제가 톤 다운된 이런 인디핑크 슬랙스를 매치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좀 상체를 정말 드러내주고 하체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코디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최고로 커버해주고 드러내주는 그런 코디거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코디한 것 중에서 제일 장점만 드러내고 단점만 가려주는 좀 그런 코디인 것 같아요. 이게 상의가 블랙도 있는데 화이트는 좀 팬츠랑 팬츠 위주로 매치를 해주고 컬러감 있는 팬츠로 블랙은 좀 스커트? 좀 이런 위주로 매치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상의가 정말 최고예요. 이거 진짜 나 상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군살 정말 커버 잘해주고 이 니트 원단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정말 부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이 볼레로가 되게 유행인데 볼레로라는 것 자체가 그냥 사람 체형 자체를 커버를 되게 예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냥 내 쇄골은 이렇게 드러내주되 볼레로를 이렇게 입어주면서 생기는 이 스퀘어 라인이 그냥 내 상체 자체를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너무 말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찌찌 커 보이고 밑에는 이렇게 좀 통 넓은 바지를 입어주니까 그 시선이 진짜 이 상체로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체 살이 많은지 종아리가 통통한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코디를 정말 좋아합니다. 좀 따가운 원단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보슬보슬한
되게 부드러운 니트 원단이에요. 좀 이렇게 촘촘해가지고 살짝 비치는 니트 원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덥지도 않고 봄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세트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만 꼭 같이 입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 탑만 또 따로 입을 수 있고 요 볼레로만 또 원피스 같은 거에 따로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팬츠를 요거를 아까 매치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쇼핑몰 운영할 때 판매를 했던 팬츠인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계속 정말 많이 입고 있는 팬츠예요. 근데 일단 컬러감도 되게 예쁘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지 핑크색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얘는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요 허리 뒷부분에는 밴딩이어서 일단 착용했을 때 되게 편하고 앞부분에는 그냥 기본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했을 때 핏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그냥 저는 슬랙스 자체를 되게 안 입는 편인데 얘는 일반 그냥 슬랙스처럼 정장 느낌의 슬랙스가 아니라 되게 힙하게 떨어지는 와이드한 그런 핏의 팬츠여가지고 그냥 완전 시도 때도 없이 정말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 길이가 긴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디 길이가 길어야 이 하이웨스트로 올려도 입고 내려도 입고 하니까 미디 길이가 또 너무 짧으면 다리가 오히려 저는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디 길이가 긴 팬츠를 입어줘야 돼요. 이거는 구매를 못하니까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미디 길이가 꼭 긴 팬츠, 그리고 허리 뒷밴딩이 있는 팬츠, 앞부분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 팬츠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통이 너무 일정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끝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팬츠를 구매를 하셔야 착용했을 때 조금 더 힙하게 착용할 수가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거 블랙인데 제가 원래 블랙 의상을 잘 안 입거든요. 보면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서 편한 옷 말고는 블랙 옷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블랙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런 시크한 느낌의 이런 가죽 있죠? 가죽을 입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가죽이랑 매치하기에 또 그렇게 블랙만한 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온 건데 요거는 뭐 아까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밑에다가 요 가죽 스커트를 매치해줬는데 요것도 제가 따로 동대문에서 떼어온 거라서 정보는 딱히 없고 디테일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허리에 밴딩은 없고 그냥 이렇게 옆에 지퍼로 되어 있는 스커트예요. 저는 스커트를 착용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반이나 엉덩이 부분이 크다 보니까 붕 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부분부터 약간 좀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스커트는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이 허리 부분부터 이렇게 일자로 넓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제 엉덩이가 커 보인다거나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스커트를 입을 때도 저는 이렇게 좀 미디움 기장의 스커트를 좀 많이 입는 편인데 너무 좀 짧거나 너무 무릎을 넘는 기장을 입게 돼버리면 종아리가 너무 부각이 되어 보일 수도 있고 허벅지가 너무 많이 보여버리니까 아무리 이제 해도 커버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허벅지 중간보다 조금 긴 기장을 입고 롱부츠를 신어서 커버를 해주는 게 뭔가 커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롱부츠나 아니면 이런 롱부츠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낮은 신발 신어버리면 종아리가 정말 부각이 되어버려서 저희한테는 너무 워스트예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게 마지막 코디인데 이런 크롭 상의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이너가 또 따로예요. 근데 이 이너가 약간 이렇게 패드가 있는 레이스 이너인데 부끄럽지만 이게 좀 여기저기 받쳐 입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뭔가 상의를 입기가 애매하다 싶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입고 레이스 같은 거 딱 보이게 하면은 이러면 딱 안 허전하고 포인트 되기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크롭 니트를 고를 때도 딱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런 파인 옷들 위주로 입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딱 붙고 너무 골지 너무 두꺼운 원단을 입게 되면 오히려 저는 상체도 좀 부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넥라인이 답답해 보이면 이 하체가 아무래도 좀 부하다 보니까 원단 자체도 저는 이런 얇고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좀 선호를 하고 웬만하면 상체는 이렇게 다 개방감 있게끔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 약간 이게 하체가 부한 거를 안 믿더라고. 사실 이거 안 믿어야 좋은 건데 너무 왜 억울하지? 저 말고 더 몸매 좋은 분들이 이런 상의를 착용을 하면 뭐 딱 붙는 스키니진이나 뭐 부츠컷 같은 거를 이제 착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입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힙하게 이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룩북이 처음이어가지고 룩북 맞나? 어쨌든 이렇게 뭔가 코디를 아예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게 좀 처음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정말 좀 걱정이 되게 많이 되기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이런 거 종종 찍어 볼 테니까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가 사용한 색조들을 잠깐 가지고 와봤거든요. 일단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페리페라랑 깨졌다. 아 오늘 처음 쓴 건데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4호 로즈 모먼트 요거랑 어뮤즈 아이 비건 쉬어 팔레트 쉬어 핑크 요거를 사용을 해줬는데 일단 섀도우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아 슬프다. 블러셔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7호 요거트 얌얌해 립은 에스쁘아 노웨어 벨벳 차이 핑크 위에다가 노웨어 샤인 허그미 피그 이렇게 두 개 섞어서 발라줬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